안녕하세요. 오늘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음은 능엄경 제243강 강의 내용의 주요 개념을 정리한 것입니다. 능엄주를 외우거나 지니면 무수한 죄와 업장이 소멸되고 복덕과 지혜로운 자녀를 얻으며 장수와 소원이 이루어진다. 재앙과 애군이 사라지고 보살들이 보호해 편안해진다. 이 주문은 하늘과 용을 기쁘게 하고 풍년과 안락을 가져오며 악한 별의 재앙을 물리친다. 강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해주시면 포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린단 말이죠. 아나나, 만일에 어떤 중생이 한량 없고 수 없는 겁으로부터 오면서 있는 바 일체 경하고 중한 주장을 전생으로부터 전세상으로부터 오므로 참회를 미처 못했더라도 참회를 하는 것은 소멸을 하기 위해서 참회를 하는데 참회를 못했다 할지라도 만약에 능히 이 경과 주문을 외우고 읽고 외우고 쓰고 베끼고 이 주문을 이 주문에 대해서 독송하고 서사하여 몸에 또 휴대하고 가지거나 자기 몸에다가 이 주문을 지니거나 만약에 주처인 자기가 머물러 있는 그런 자기의 저택이죠. 가옥 같은데 장택과 원관에 두게 되면 안자를 둘안자요. 안주처가 아니라 안자다 띄어버리고 야간 띄고 주처인 그래요. 머무는 곳인 편안한 자는 두란 자인데 제일 나중에 동사로 해석합니다. 주처인 장택과 원간에 안치를 하면 그 뜻이요. 장택이라는 것은 저런 농장 같은데 농장이나 전원이나 또는 것이 자기 가택이나 또는 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람이 쓰는 집이 관이죠. 예를 들면 여관이란 것도 관이고 무슨 저 화엄 회관 회관도 내나 관 아니요? 도서관 도서관 회관 여관 모두 그런 사람이 거처하는 관이라요. 외관이라고 하는 데 있죠. 대구에서 조금 가면은 외관이란 여기 있죠. 외관은 외놈들 것이 저 거기서 좀 머물렀다고 해서 외관이라요. 외놈들 그 주처지고 외놈의 자고 이 관자죠. 요즘에는 뭐 길거리 가면 철학관도 들어 있죠. 그런 관이라요. 그런 관에다가 두게 되면 사람이 거처하는 집들이죠. 모두 원도 전원 같은 거 전원이나 공원이나 모두 다 사람 집 뒤에 후원이라고도 하지요. 후원 도원결이 유현대기하고 장비하고 관운장하고 도원결이 갈 때 이 복숭도 자고 이 자지요. 집 뒤에 복숭꽃이 핀 그런 후원 아니요? 후원 같은 데가 다 원이라요. 공원도 원이고. 그런데 다 두게 되면 이와 같은 쌓인 업들이 마치 끓는 물로 눈을 녹이는 것과 같아서 펄펄 끓는 물로 눈 위에다 부으면 눈이 다 녹아버리죠. 오래지 않아서 다 무생법인을 깨달음을 얻게 되리라. 무생법인은 진열을 통달하는 진리 아니요? 생멸이 없는 불생불멸의 도리를 아는 것을 무생법인이라고 합니다. 알린 자요. 무생이란 말은 나는 것이 없는 불생불멸. 생사를 초월해서 본래 생멸이 없는 그 진리를 깨달아 아는 것을 무생법인이라고 해요. 무생법인을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공덕이 굉장하네. 그렇게만 말한 게 또 공덕이 한없이 많이 나갑니다. 다시 다음 아나나, 만약에 여인이 남녀를 남자나 여자나 생남 소원이 있는 사람들 또는 여자를 얻으려고 하든지
남녀를 낳지 못하여 잉태를 구하고자 하는 자가, 그러니까 아들을 두고 싶어 하는 사람이, 공자 어머니도 공자를 빌어가지고 낳았죠. 공자 어머니 안징제요. 성이 안씨 아니요? 안연하고 똑같은 성이죠. 공자 어머니가 성이 안씨고 이름은 징제요. 안징제라는 분이 후처지. 공자 아버지가 숙량허리인데 숙량허리 전처가 있고 후처라요. 그러니까 엄격히 따지면 공자는 서자 출신이라요. 서자라도 상관없잖아요. 훌륭한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이조 때 그 뭐 서자들은 출세 못하게 하고 배설도 안 주는 것은 잘못이라요. 안징제와 공자를 얻고자 하여 노나라 이구산이라는 산에서 빌어가지고 공자를 탄생하였거든요. 그러니까 서자택이라요. 공자도 서출이요. 공자 형은 냉피가 있죠. 그런데 이조 때는 왜 그렇게 그런 걸 따졌는지 말이야. 김성수 집안도 내가 가보니까 행편없이 해놨대. 김성수 씨 알죠? 고려대학교 오시죠. 처음 세운 사람. 부통령까지 한 분인데 전라도 저 백양사 전남 장성 대무의 백양사에 묘를 거다 운문암하고 가까운 백양사하고 운문암 중간에다가 선산을 정했거든. 송만암 스님이 주지할 때 김성수 집안에서 백양사 절고 치는데 많이 기사를 했죠. 그래서 백양사 그 절이 퇴락된 것을 송만암 스님이 주지하면서 김성수 집이 부자거든. 일정 때 10만석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많이 얻어가지고 절을 다 새로 지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풍수들을 보내가지고 전국에 제일 좋은 곳이면은 다 풍수들은 돈 한 20마디를 먹고 살 것을 주고 풍수들이 이제 좋은 땅을 보아놓으면 자기가 돈이 많으니까 가서 사가지고 자기 선산을 정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저쪽에 저 어디요 저 선운사 선운사 부분에도 그 바로 좋은 선산을 정했고 백양사 부분에도 정했고 장성 피라민이 저쪽 저 어디에 저 구암사 부분에도 또 좋은 선산을 정했죠. 그런데 백양사에 그 이제 송만암 스님한테 그렇게 이제 시사를 많이 하고는 그 땅을 좀 팔으라고 해서 원래는 절단인데 운문암하고 백양사하고 중간에 있는 땅을 이제 한 몇 정분가 사가지고 그다음 이제 선산을 정했는데 김성수 이제 그 집안에 그 서자 서모 말이죠. 내가 그 가봤거든. 서모는 묘라고 조금 많은 게 그냥 이제 고촌같이 말해 행편없이 해놓고 다른 분들은 그냥 돌도 큰 돌로 여러 가지 그 모두 성물을 의리의리하게 왕궁 왕묘 다음으로 말이에요. 그렇게 잘해놨어요. 그렇게 높은 태산에다도 잔디로 잘 입혀가지고
그렇게 잘했는데 그 서모라고 하는 분은 행편없이 그다른 상석도 안 놓고 망석도 안 놓고 묘가 그냥 어떻게 작은지 행편없이 되었대요. 장예빈보다도 더 천대했어요. 장예빈이라고 저 이조 때 그 유명한 영화에 많이 나오죠. 장예빈이라는 그 저 왕비가 왕비인가 무엇인가 왕 희빈이지. 그런데 서원행에 가면은 있는데 거기 보면은 행편없이 옆에다 그래도 그런 묘는 커요. 거다란 성물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김성수 씨 그쪽에 서모 쪽에 보면은 행편없이 그냥 더 조그마한 초라하니 무슨 고총 그 다 무너진 고총같이 해놨어요. 그러니 그 서자들도 상당히 유력한 분들이 많은데 거 와서 참 참배하려면 성교하려면 기가 막힐 거요. 예?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이조 풍속이라요. 그게 공자라도 서출인데도 말이에요. 서출한 말이 있어요. 구처 안징계에게 나왔거든. 그와 같이 여기도 이제 잉태를 구하는 자가 만약 능히 지극한 마음으로 이 주문을 응념하거나 혹은 능히 모무에서 이 싯다 타반다라 능음주를 휴대하는 자는 문득 복덕 지혜가 있는 남자와 여자를 탄생할 것이다. 생남불공 할 것도 없네. 이것만 하면 뭐 다 되네. 현지는 늘 전쟁이 끝일 새가 없죠. 변방에서는 늘 그저 무슨 병난이 자꾸 생기니까 전란이 생기니까 안 좋고 또 변방에 태어나면은 아마도 중앙에 태어난 것만 못하죠. 속담에 말 있죠. 말을 나면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 나면은 서울로 보내라고. 그러니까 변지에서는 출세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서울 같은데 중앙지대로 보내야 하거든. 그러니까 길을 쓰고 서울대학 들어가려고 애쓰죠. 서울대학 들어가도 될 수도 없는 사람이 많지만은 그래도 하찮았는데 태어나지 않고 자기 서울대학생들 과거 선배들이 다 좋은데 직장을 갖고 좋은 요직에 있으니까 여러 가지 그 취직하는 데 도움이 되지요. 변지와 하천한 데는 결정코 태어나지 아니할 거란 말이야. 그런데 어찌 하물며 자평일이야. 자평이라서는 좋지 못한 저런 저 여러 가지 가령 귀신이나 악귀나 축생이나 모두 지옥이나 저런 아수라나 그런 것들이 다 자평이라요. 극락세에도 불법을 비방하고 그런 사람은 나중에 염불을 해가지고 극락세에 가기는 가더라도 제일 변지에 제일 나쁜 데 태난다고 하죠. 나쁜 데라도 다행이죠. 극락세 문턱이라도 갔으니까. 그런 게 대아미타경에 나와요. 그래서 품이 구품으로 나누어져 있죠. 상상품은 제일 좋고 제일 하품은 제일 나쁘죠. 그래도 구품 정도는 괜찮은데 변지에 태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그 오래오래 거쳐가지고 태어나는 데 있어요. 성불도에 보면은 그 나오는데 가에 삥삥 도는 거. 극락세에 가더라도 제일 나쁜데 오래오래 500급이 되어야 제대로 이제 연꽃이 피고 하는 그런 데도 있어요. 그건 안 좋은 거죠. 아나나 만약에 모든 국토에서 주현과 추락이 고을이나 또는 마을들이 흉년이 드는 거죠. 흉년 들고 전염병이 들고 또는 난리가 나고 도적대들이 우글거리고 그런다 해도 이 주문의 공덕으로 그걸 다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흉년들 기자요. 기황. 황도 내나 흉년 들어서 못 먹으면 사람이 부황난다고 하지요.
또 황폐가 되고 지역이 황폐되고 영려하며 영려라는 것은 전염병입니다. 경어신님이 저 호열자 병 얻는 거 그 비는 억수로 오는데 충청도 어느 지방에 가가지고 그 전염병 때문에 못 들어가고 굉장히 그것을 타격을 받았죠. 그 바람에 경어신님이 공부하게 되었잖아요. 그런 영려라요. 영렬한 전염병입니다. 혹은 다시 도병과 도병은 전쟁입니다. 칼부림 따고 뭐도 저런 전쟁이 따가지고 총칼이 막 총칼 같은 게 도병이라요. 총칼이나 저 폭탄 같은 거 뭐도 정난과 도적의 단 산적이나 마적단이나 모두 그런 도적의단과 투쟁하는 것과 겸하여 그 밖에 일체 액난의 땅에 여러 가지 그 액난이라는 것은 좋지 못한 흉액이나 난리 같은 거 재난이나 그런 데서도 이 등엄주를 이 신주를 잘 써가지고 성문의 성의 사문과 및 지재와 혹은 탈사 위에다가 두고 그 국토에 있는 바 중생으로 하여금 이 주문을 받들고 영접하여 예배하고 공경하여 일심으로 공양하며 또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인민들로 하여금 각각 몸에다가 이 능엄주를 차게 되고 혹은 자기가 거처한 바 택지에 각각 두게 되면 일체 재액이 일체 여러 가지 재난과 여러 가지 액난이 모두 다 소멸하리라. 아까 이제 옛날은 성을 쌓아서 성이 있죠. 그래서 성의 사문이라는 동서남북이죠. 사문에다 두라 그 말이죠. 지재라고 하는 것은 절 같은 데가 다 지재라요. 탈사라고 하는 것은 당기고 지재라는 말은 절 같은 데가 지제입니다. 인도 말인데 지제란 말은 가히 공양할 만한 곳이니까 절 같은 데고 사원 같은 데요. 탈사랑은 탈사란 말은 단기 여러 사람에게 높이 보이게 표치 같은 거예요. 지금 현대 사람 같은 것은 표치 같은 것을 뜻합니다. 지금은 표치도 없죠. 요즘은 게시판 있죠? 게시판 같은 거. 단기가 바로 그건데 게시판 같은 거. 탈사가 요즘 말은 게시판 같은 거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높이 이제 철갈대 같이 높이 올라온 그런 단기라요. 동네 것이 이제 옛날에 보면 동네 마을 앞에 높이 나무로 높이 세우는 거 있죠. 그게 이제 탈사라요. 그런데다 이제 이 능엄주를 써서 두고 국토의 모든 중생으로 이 능엄주를 숭배하고 받들고 예배하고 공경해서 일심으로 공양하고 백성들이 각각 그 몸에 능엄주를 차고 자기 집에도 이 능엄주를 두게 되면 일체 재액이 다 소멸할 거란 말이에요. 능엄주, 대능엄주 이렇게 긴 것도 먼저 3일 선원에서는 능엄경 다 마치고 인쇄해가지고 하나씩 돌렸는데 능엄주 여러 가지 일을 참고해 달라고 달라 해서 내가 주었더니 만들어가지고 그거 복사하려면 복사 나한테
견본이 하나 있으니까 복사만 하면 될 거 아니오? 뭐 지키는데 거시같이 접어가지고 병풍같이 요만하게 해가지고 그 비닐봉지 쏟아 딱 넣어가지고 휴대하기 좋도록 나는 휴대 안 하고 내 방에다만 두었는데 대능 음주 다 있어요. 처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 427구가 다 나온 거. 조그만하게 이제 접으면 파스보드 것이 주민등록증보다는 좀 두꺼워도 예? 그건 여러 번을 참조해가지고 제일 좋은 걸로 택해가지고 등암주 한글도 나오고 번본도 나오고 아마 그럴 거예요. 예? 온마이 받으면 돌리는 거? 온마이 받는 게 아니라 등암주라니까. 온마이 받으면 나도 있어요. 인도에 가가지고 돌리는 거. 예? 아나나 체제체체에 있는 곳마다 이 등엄주를 잘 받들고 숭배하고 하게 되면 국토 중생들이 이 주문 있음을 따라서 천룡들이 하늘과 용신들이 기뻐하고 좋아하고 불법을 보호하는 천룡 팔부들이 다 기뻐하고 그러니까 풍우가 순조롭게 된다면 가물거나 무슨 흉년들거나 또는 여러 가지 가문 것은 반대도 또 있죠. 장마가 날 쳐가지고 안 좋은 거 그런 것도 다 없어질 거라. 풍우가 때를 따라서 때에 순하여 오곡이 풍운하고 오곡이 풍성하고 만화른 자요. 만화른 성하른 그래요. 은나라 은자를 풍년들 풍자 조서가 안락하며 조서랑은 여러 가지 그 억조 창생 서민들 억조라는 것은 많다는 뜻이죠. 억조 창생 서민들이 다 편안할 것이다 말. 조서 조서란 말은 억조에서 줄인 말이요. 억조 서민 그래서 이 조자와 서자가 억조 창생이란 말 옛날에 많이 쓰지요. 백성들을 창생이라고 하죠. 진시황 때는 이렇게도 쓰고 천자에도 여수가 나오죠. 사랑의 기를류 거물려 머리수 천자에 백성들을 여수라고도 하죠. 검은 머리, 창생이라고 하고 푸른 푸르게 사는 창생이라고 하고 운어신 번역에는 하나 빠졌죠. 운어신 번역에 315페이지 한번 보세요. 315페이지에 한 줄, 두 줄, 석 줄, 넉째 줄에 넉째 줄에 그 빠져서 내가 써놓는데 넉째 줄에 보면 복덕 있고 지혜 있는 남녀를 낳을 것이며 그 다음에 빠졌어요. 그 다음에 뭐 나옵니까? 장명을 구하는 이는 장명을 얻으며 그 말이 빠졌잖아요. 등엄주 것이 이제 군어신임 등엄경 번역에 315페이지 넷째 줄에 복덕 있고 지혜 있는 남녀를 낳을 것이며 그 다음에 빠졌잖아요.
장명을 구하는 이는 장명을 얻으며 고말에 빠졌으니까 떠내야 돼요. 장명을 구하는 이는 장명을 얻으며 장수를 구하는 이는 그 말이에요. 장수나 장명이나 같잖아요. 요 문장이 빠졌죠? 문어신 번역에 남녀를 낳을 것이며 그 다음으로 복덕 있고 지혜 있는 남녀를 낳을 것이며 그 다음으로 요게 빠졌어요. 빠졌잖아요. 예? 그 다음에 뭐 과부가 빨리 원만하기를 구하면 빨리 원만하게 되고 고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가는 것이 더 서툴해서 나도 그 능가경 보세요. 그 한 페이지인가 빠져버렸지. 그렇게 하고도 돈 받아먹는다고. 아휴. 그걸 발견을 못해가지고 그 전에 여기 강의할 때서 발견했잖아요. 조서가 안락하며 억조 창생 억조 여러 백성들이 편안할 것이며 그 다음에는 나쁜 별도 나타나지를 않아요. 저런 해성, 형옥성 나쁜 조치 못한 그런 흉성이 사라질 거란 말이죠. 또한 다시 일체 악성들이 일체 고약한 별들이 방위를 따라 변교를 하여 별이 동서남북 방위에 따라서 별이 없던 것이 나타나기도 하고 있던 것이 사라지기도 하고 자꾸 제자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옮기잖아요. 옮기면서 변교를 일으켜가지고 일으키는 것을 또한 진압하여 또한 다시 능히 진압한다. 진압이라는 것은 눌러버리죠. 그런 것이 나쁜 별이 변교를 일으키는 것을 못 일으키게 진압을 해서 재장이 일어나지를 아니하며 나쁜 별이 나타나는 데는 재장이 생긴다고 그 전에 나왔죠. 처음에 무슨 해물이 달물이 뭐 해성 발성 여러 가지 그런 재앙과 장애가 일어나지를 아니하며 사람이 횡료가 없으며 사람들은 횡료라는 것은 빨리 죽는 거죠. 요사할 요자 잘못되게 횡액을 당하거나 요사하거나 교통사고 당하는 것도 다 횡료라요. 가스폭발에 죽는 것도 횡료고 유괴와 가쇠가 그 몸에 붙지를 아니하며 유괴 가쇠라는 것은 옛날 죄인들한테 형틀이라요. 죄인을 체포해가지고 죄인한테 덮어 씌우는 수갑 요즘은 수갑 같은 것이지요. 수갑 족갑 모두 칼 씌우고 목 씌우고 그러지요. 그런 형틀이 십자가 같은 거요. 예수 십자가에다 못 뱉겠죠. 그런 게 육의 가세라요. 그걸 뭐 좋다고 목에다 걸고 다니고 자기 방 안에다가 이렇게 친주같이 모셔놓고 말이에요. 기가 막히지 참으로. 그 몸에 붙이지를 아니하면 낮과 밤에 편안히 잠을 자서 항상 악몽이 없으리라. 밤낮 없이 낮에나 밤에나 잠을 편히 자가지고 나쁜 꿈이 없으리라. 나쁜 꿈도 밤에 그 꿈꿀 때는 고생한 거지요. 예? 그 순간에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안 좋지 않아요. 악몽도 별로 좋은 게 아니라요. 그것도 다 업이라요. 가위가 돌리는 것도 안 좋고. 재수 없으면 다 안 좋으면 운이 나쁘면 그런 게 생기죠.